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10월달, 11월달의 결과에 따라서는 뭐 네. 낙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잠룡그룹으로 좌파 진영을 보자면은 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네, 이번에 네. 3회 복권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런 네. 분들을 이제 잠룡그룹으로 놓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 진영 즉 우파 진영에서 보자면은 뭐 유력한 대권 후보군이 한동훈 대표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네네. 계시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네네. 계시고, 네네. 그런데 이제 핫한 인물이 갑자기 이제 김문수 지사가 그 어려운 청문회를 뚫고, 예, 뭐 청문회 일명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네네. 스타가 우파 진영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청문회 스타는 김문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 네. 네. 이 앞으로 이 정치적인 운세가 어떨지 그 처음이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지금 네. 관심사이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 80 대사님이 도력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혹시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봐줄 수 있습니까? 네네네. 네, 네. 뭐 어려우시다면 뭐 저희 뭐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한번 네, 짚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한번 과연 김문수 장관의 네. 앞으로 이 정치적인 향방 네, 그리고 네. 지금 이 천운을 지금 기로서 불러내셔가지고 한번 네네네 네, 네. 제가 살펴봐 네네 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아, 기운이 상당합니다. 아, 김문수, 예, 지금 도지사님, 기운이 상당합니다. 아, 전 도지사고요? 네네. 지금 네네. 장관이시죠? 네네. 굉장히 강한 기운을 느낍니다. 네네네. 지금 그, 어떻게 지금, 이, 제3지대. 네네. 예, 스크린에 비춰진 모습들은 어떤 그림들이 나오던가요? 제가 이래 탁 봤을 때, 그, 백두산 거치, 백두산의 그, 천지연 같은 그, 물이 보였고요. 거기에다가. 천지연 같은 물이라면, 네. 천지연이군요. 백두산에 물이 네. 큰 저수지에 물이 보였다면, 천지연이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흑룡 같은 게 이렇게, 탁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요 역사 수염이 이렇게 보이고 이 날개 같은 그런 게 보였습니다. 흑룡 같았어요. 흑룡 검은 종이군요. 네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는 지리산에서 백룡을 불러내셔가지고 백룡이 이제 구름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백룡이었는데 네네. 김문수 장관은 지금 백두산 천지연의 흑룡으로 지금 보이시는군요. 네네네네. 아, 그럼 백두산에 예. 백두산 깊은 속 해저리거리 천지연에서 용 수염 그래가지고 날개를 달아가지고 물에서 탁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빛이 탁 걸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내렸군요. 네, 한 가득 빛이 탁 이렇게 저 천지연 쪽으로 쫙 그렇게 예, 봤습니다. 쏟아지면서 네네. 물 속에서 이렇게 이무기 같은 큰 네네네네. 뱀이 올라오면서 네네. 수염이 보이고 예, 뭐 수염 불고 날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찬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그 장관님이 김문수 장관님 기운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일반 그 이제 강요들 중에서 이제 네네. 일반 장관들하고는 이게 아예 그냥 에너지 자체가 다르군요. 급이 다르군요. 예, 급이. 제가 이래 보니까 진짜 기운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이번에 청문회 그 할 때도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추미애 그때 법무부 장관 때문에 그렇게 또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 민주당이 한마디로 우리 장관님을 저는 뭐 유튜브하고 TV는 잘 안 보는데 요새 바빠가지고 언론 일을 한번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이 또 한 사람이 또 이래 또 힘 있는 사람이 하여튼 이렇게 또 나왔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네네. 김문수 그 당시 청문회 때 그 노동부 장관 후보를 네네. 스타로 키웠군요. 네네네. 결론적으로 예, 그렇지. 예. 뭐 한때 윤석열 대통령도 추미애가 하여튼 뭐 애를 들어가 하여튼 그 안 좋은 거를 잡으려고 가다 보니까 다부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그 대장동 같은 거 오듯이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김문수 지사를 낙마시켜서 윤석열 네네. 정부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네네네.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 워낙 소신 있게 강단 있게 나가니까 네네. 민주당 청문회 위원들이 오히려 다 튕겨져서 자기들이 청문회 못하겠다 다 나가버렸죠. 아, 네네. 그게 바로 그 김문수 그 힘이지. 힘이군요. 네네. 김문수 장관의 파워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다시 얘기하는 흑룡의 힘이군요. 네, 네, 그 뭐 힘입니다. 그 뭐. 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만은, 네, 네. 그 요즘 이제 이번 추석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정치인 중에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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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화제였습니다만은. 네, 네. 그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우리 80 대사님께서 네.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뛰고 있다. 뭐 네네.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 역시도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그것도 잠룡에 내가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예. 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앞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누가 뭐 어떻다 저렇다고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예. 앞으로 자기들이 그 하는 그 지금 하고 그 나가는 그 방향에 그게 또 하늘에서 정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국민들이 또 이렇게 또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도 그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그 기운이 좀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정직하고 의역기나 이 나를 위해서 보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한때 그 경기도 지사로 있다가 하고 그 저도 김문수 장관은 한번 내가 저거 대구에서 한번 봤습니다. 예. 잠시 그래 뭐 김문수 장관님은 저를 기억할지 안 할지 몰라도 어느 상가집에
거기에서 한번 그 장례식장 거기에서 한번 봤는데 그냥 인사는 하고 그랬죠. 하고 했는데 기운은 뭐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그 잠룡그룹은 확실히 들어가실 분이 이제 네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어서 유튜브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예. 뭐든지 연예인도 그렇고 보면은 잠깐 아닙니까? 그렇죠. 바짝입니다. 바짝. 네. 바짝인데 자기가 이제 그 학이 하여튼 이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권 그 대통령이 된다 하는 건데 국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국민과 이 나라를 생각을 해야 예. 하늘에서 점잡아 줍니다. 예. 네. 자, 그 저희 방송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11월 15일 네. 과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 네. 예,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한번더 선언해 주시죠. 아,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은, 예. 어제 내가 16일 날 추석 전에, 설악산, 네. 거기에서 금강골이라고 있습니다. 신흥사, 예. 그 절벽에 있는데, 한참 올라가야 돼요. 절벽에 중간에 예. 옛날에 원효 대사님이 수련했는데고, 기도했는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1박을 하면서 저 기운을 막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하, 예, 예.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11월 15일 날그 그거 느낌은 제가 하기가 싫습니다. 지금은 몸이 안 따라줍니다. 예. 네네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네네. 감사하고 네네. 또 대사님 하시는 일에 두루두루 예, 네네. 발전 있으시길 바라면서 또 네. 치유하시는 분도 또 흔쾌히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네네네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선명가 010-8322-5013.